네, 68년서부터 팬더가 헤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흔히 이제 70년대 상징이라고 부르는 라지헤드 있죠. 라지헤드랑 뷸렛. 네. 이게 이제 70년대 딱 넘어가면서 나온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이제 라지헤드와 뷸렛이 동시에 70년대를 상징하는 스펙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게 미묘하게 그때 당시에 그 70년대 라지헤드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로망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네. 보면은 근데 팬더에서 뭐 그런 스펙들 있잖아요. 그런 스펙들이 나타나서 인기를 끄는 걸 보면은 뭐 그게 실효성이 있어서 대단해서라기보다 그냥 단순한 희소성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나온 게 몇 개 없고 그게 특이하고 이러니까 라지헤드의 뷸렛이다 이러면 왠지 그냥 오 저거 오, 갖고 싶고 네. 아무 의미 없죠 진짜. 그냥 총알 튀어나온 기타죠. 네, 그, 아 진짜 왠가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하게 하는 거는 진짜 1등인 브랜드인데 이것도 진짜 삼각형이라고? 어, 이거가 플레이트가 삼각형이 나사 구멍이 뭐가 다르고 뭐 하든 쓸데없는데 그렇게 사람을 집착하게 만드는 네 정말 놀라운 브랜드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고 네. 있는 거죠.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브랜드입니다. 그 대가리 큰 게 뭐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또 이걸로 되면서 네. F키 그렇습니다. 여기 F 스파게티 로고 옛날 거 막 그리고 뭐 잔뜩 써 있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잔뜩 써놓은 거 with synchronized tremolo 네. 뭐라고 밑에다가 뭐 또 뭐 좀 써놓고 뭘 많이 써놨어요. Patient number 써놨겠네요. 네. 네. Fender Stratocaster with Synchronized Tremolo. 네. 더군다나 어. 틀린 얘기를. 그렇군요. 틀린 말을 네. 막 갖다 써놨어요. 네. 네. 이런 브랜드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50년대 흰쌀밥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래도 양념장을 같이 주는 60년대 후반 스트레치입니다. 그 라지헤드라 좀 넉넉해요. 인심도. 네. 네 자. 밥 공기는 큰데 밥량은 똑같은 네, 1968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이거 시리얼 넘버 CZ536020이고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색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데저트 텐 오버 초콜릿이라고 좀 독특한 그 투톤 썬버스트에다가 막 그 논바닥 예, 그 가뭄 에디션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그거보다는 조금 순하네요. 이것도 물론 랠릭이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뭐 하도 독특한 걸 보고 오다 보니까 좀 얌전하게 뭐, 느껴지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이 권속가가 687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 권속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612만 2,500원이에요. 아, 좋네. 아주 뭐 예, 500도 안 돼. 예. 489만 8. 할인을 하고 났더니 489만 8,000원. 야, 아,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은 저기 연장원전의 후보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아주 저렴한, 저렴한 기타. 기타네요. 예. 후보군에 들어가는 라지헤드에다가 그런 기타죠. 예. 그렇습니다. 자, Made in USA 전장 99.5cm로 지난 시간에 50년대 모델보다 1cm 가량 전장이 더 큽니다. 약간 머리에 그 좀 영향도 좀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좀 커요. 예, 약간 큽니다. 무게 3.57kg고요. 두께는 42+2mm.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핏가드만 조금 두꺼워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플랫 뒷둘레 75mm로 넥은 오히려 더 가늘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뒤쪽에 스컹크라인이 없습니다. 스컹크라인이 메이플 지팡이 없고.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아 이것도 얇게 켜갖고 요만큼 네. 올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3mm, 4mm. 네.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팡이 네. 올라간 모양을 딱 보실 딱 수가 있습니다. 네, 투피스 셀렉티드 엘더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이걸 리프트손이라고 하는군요. 리프트손. 리프트손. 네. 리프트손. 정확한 뭐 다른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네, 리프트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1969 U쉐입 넥입니다. 네. 본넛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목재는 메이플 그리고 지판 공률은 9.5 네, 241mm 반지는 9.5인치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25.5인치 648mm고요. 프레스는 21프렛 내로우 점프 프레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쪽에는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오. 그리고 미들과 4개 69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념장이 좀 있네. 양념장이 조금 있어요. 네, 약간 뭐 저기 그 고추장류도 내놓고 네. 양념 간장도 하나 있고 좀 있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의 투톤이고요. 5의 픽업 셀렉터에 6세드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리프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찾아봤는데, 이 리프트손이 뭐냐면은 뚝 보면 쿼터손 네, 같은데? 쿼터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쿼터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이 완전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는 게 이게 쿼터손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등고손이라고 얘기하는 네, 플랫손이 네. 등고손이 여러분 실제 용어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네, 플랫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거는 나무를 그냥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그 무늬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웨이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동그란 나무를 그렇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그래서 쿼터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르려면은 되게 나무에서 얼마 안 되는 부위예요. 그 부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제비추리 같은 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늬가 나오려면은 그렇게 자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나무를 조금 낭비한다라는 네. 게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나무에 이제 그 어쨌든 요게 태가 곧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또 예쁘고 또 이렇게 뒤틀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좋고 해서 쿼터손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데, 뭐 이게 리프트손은 어떻게 보면 쿼터손의 질감을 갖고 있는데 또 어느 쪽에 있으면 약간 웨이비한 쪽도 있고 그래서 그 쿼터손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무를 낭비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자르는 방향을 달리해서 쿼터손과 플랫손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강도도 충분히 보장하고 낭비도 좀 없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리프트손인가. 그래서 이렇게 쿼터손을 잘라놓고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결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잘라놓고 나면. 그러니까 오징어를 예. 우리가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는 대로 찢는 게 플랫손이고 예. 이거를 이렇게 찢으려면 예. 가위로 잘라야 되잖아요. 찌르기. 가위로 자르면 근데 이게 잘 끊어진다고 예. 이제 예. 먹기가 좋게 예. 그게 이제 쿼터손 예. 그걸 이제 사선으로 예. 이렇게 잘랐다 대각선으로 잘랐다 이러면 리프트손. 이제 요 리프트손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징어로 비유를 오징어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리프트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알아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마샤를 라제드 같이 좀 음장감도 약간 있고요. 굿! 팬더의 레드락! 깨끗해. 네. 자, 마샬 날개인을 한번 들어볼. 먹을거리가 조금 더 있는 좀 그, 맛이 다채로운 그 텍사스 스페셜의 좀 중음 있는 좀 비염 걸린 소리 네. 그게 아주 제대로 나오네요. 비염 걸린 네, 소리요? 비염 걸린 소리고 네. 그 소리요? 네. 반주는 지난 시간과 같은 네.
네, 좀 더 들을 거리가 많은 다채로운 사운드 잘 들어갔습니다. 많이 다채로운데 그나마? 그렇죠. 네. 네. 뭐 여기랑 막 다른 사람이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 야, 웬일이야? 이게 확실히 다채롭다. 60년대의 성향이 50년대와 다르죠.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운드적으로 좀 더 거리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거. 자, 시청자 한줌평은요, 2365화의 콜링스 일렉 기타 I35LC 모델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기타가 그의 환자일 수도 있다. 메디칼 기타. 의사, 네, 의학대학을 나온 콜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폴길버터님이, 되게 오랜만에 써주셨네요. 콜링스도 일렉을 만드네요. 역시나 어쿠스틱이 주력이라 할로우 계열인가 보네요. 정말로 익숙한 삼삼오 소리는 아니네요. 한줄평, 푸근한 할로우계의 자비 없는 메스.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 네, 폴길버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저 라지헤드 왜 내가 라지헤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해요. 네. 아, 이게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즈우드 버전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줄평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저도 지난 시간에 뭐 그냥 고슬고슬 잘 지은 흰쌀밥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팬더식 간장계란밥. 간장계란밥.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기결인가? 아, 그래서 애기결. 아, 뭐 반찬이라도 좀 준다는 의미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68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시리얼 넘버 CZ536020.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메이플 지평 얹은 거. 네, 요거는 좀 독특하죠. 네. 그리고 오늘 리프트 손도 봤고요. 네, 리프트 손도 봤고, 요것도 중간 텍사스 스페셜 소리 제대로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저렴해져요. 권속가 자체가 600을 안 합니다. 권속가가 5997,500원이라는 놀라운 염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1964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다음 시간에 아주 저렴한 기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거 별 의미는 없지만 전부 드리죠. 이건 저거 되나요? 연장원료는 들어가나요? 얘는 들어갑니다. 진짜로? 네. 야, 그럼 할 수 있겠네, 잘하면. 489만 8천 원이니까. 12,000원짜리고? 네. 그렇다면 99. 네. 하지만 뭐 이 점수는 탁도 없죠, 올해. 네. 네. 올해는 지금 10점 만점이 너무 즐비해갖고 99 가지고 명함도 못 내미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30만 원이라면 모를까? 아, 그렇죠. 팬더 커스텀 샵인데 48만 5천 원이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말 그 미들급 천하 3분지계로 연장원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겸상하기도 되게 네. 힘든 스타일의 기타죠. 이런 기타는. 그렇습니다. 자. 형이 여기 왜 있어? 뭐 이런 거. 아, 여기, 아, 나 같은 사람 오면 안 되는 데구나. 이러고 가야 되는 느낌이죠, 올해는.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팬더 많이 아니에요.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